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상구입니다.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아 여야 양쪽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윤호중 이모경 민주당 의원이, 여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2017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데 찬성하는 반응은 78.4%에 달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반납할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김 여사가 해당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의 꼬리 자르기 비판에 김건희 여사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최지우 변호사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가 행정관을 통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자라라고 지시했다며 과도한 추측성 기사나 악의적인 기사를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한동훈 여당 당대표 후보의 댓글팀 의혹을 드루킹 사건과 맞먹는 대형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한 후보는 당 비대위원장을 맡던 당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에 대해 비판하는 댓글을 다는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강민수 후보자가 최근 확인된 900억 원 규모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된다면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될 경우 이로 인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은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장 높은 위계의 욕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자아 실현의 실감을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확인하고 싶어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내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타자는 나를 관찰하는 자기 자신이라는 점에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남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상구였습니다.